근육 공주 잔혹한 사랑편. 프롤로그. 신세기 1208년 나가리랜드. 12개 국가로 형성된 이 대륙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원이 풍부해 대부분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국가들 사이에는 좋지 않았는데 라티나국과 민호국의 종교 갈등이 대표적이었다. 어느 날 라티나국의 레인 공주가 두 명의 괴한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라티나 측은 이 사건의 배후로 민호국을 지명하게 되었다. 민호국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서로 간의 오해를 풀지 못하여 결국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금방 끝날이라 예상된 전쟁은 나라 간의 동맹관계, 이념 분쟁, 종교와 영토 분쟁 등으로 참여국이 늘어나 결국 12개 국가가 50년간 지속하게 된다. 신세기 125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인구는 30% 이상이 줄었고 12개 국가는 다음의 3개 국가로 재편되게 된다. 카이저 황제가 다스리는 힘과 정의를 모토로 남쪽 지방의 유타나, 진 황제가 다스리는 사랑과 희망을 모토로 한 북동쪽 지방의 티리언, 시마 여제가 다스리는 자연과 조화를 모토로 한 북서쪽 지방의 말레리, 또한 전쟁 후 확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 나가리 협약을 맺게 된다. 주 내용에는 국가 간의 왕족 결혼을 의무시할 것, 국가 간의 국민들의 왕래와 무역, 종교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각 나라의 군사력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군사력 증강 시 세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긴 왕이 있다면 다른 두 개 국가의 합의를 통해 왕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왜 이렇게 방대해 세계관이. 신세기 1270년 세계 국가로 재편된 후 10년 이상의 평화는 지속하였고 국가마다 재건에 힘쓰게 되었으나 일부 권력자들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품게 된다. 신세기 1273년 카이저 황제와 남동생 자크는 티리언 공주 에베와 유테나 왕자 자크의 결혼을 위해 티리언 수도 브리트런에 머물게 된다. 제1장 음모.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새벽 2시. 결혼식 2일 전 브리트런 왕궁. 샬롯 밀러. 유타나 자크 왕자의 전속 메이드 겸 비밀 경호원 샬롯 밀러. 샬롯은 에바 공주의 방 앞에서 방문을 세차게 두드린다. 공주님, 에바 공주님. 에바 칸트, 티리언의 첫째 공주. 샬롯,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안색이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나?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이, 자크 왕자님이 납치되신 것 같습니다. 납치된 것 같다니 무슨 소리야? 여기 왕궁 한가운데서? 왕자님이 잠이 안 온다고 제게 차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오니 왕자님이 사라지셨어요.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에 긴 밧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이런 협박 편지가. 자크 왕자는 우리가 데려간다. 결혼식에 자크 왕자를 보고 싶으면 에바 공주에게 금화 1억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과 장소에 혼자 와야 한다. 7월 11일 밤 10시 시도리안에 내가 제일 잘나가 주점. BS 공주 외에 인물이 보이거나 금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왕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BS 2 이 편지는 메이드 샬롯과 에바 공주 외에는 절대로 보여서도 알아서도 안 된다. 전설의 암살 집단 모둠회로부터. 모둠회 뭐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모둠회? 모둠회는 대체 뭐지? 생선회를 말하는 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왕자님이 티리언 궁전에서 납치되었다고? 공주님. 마 돈. 돈부터 마련해야 되나? 저 큰 돈을 어떻게. 시도리아는 무척 먼 곳인데 지금 출발해야 되겠는데. 공주님. 어떻게 하죠 공주님? 샬롯이 몇 번을 불러도
에바는 크게 당황하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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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미안하다. 그게 나도 뭘 해야 될지. 일단 동생인 리사 공주와 얘기해보자. 리사는 몸은 약하지만 티리언 차기 군사 자리에 추천받을 정도로 무척 총명하거든. 그렇지만 빈지에는 저와 공주님만 알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리사는 입이 매우 무겁거든. 무엇보다 냉철한 성격이라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 거야. 지금 우린 패닉 상태잖아. 알겠습니다. 에바와 샬롯은 리사 방으로 간다. 에바는 리사 방 앞에서 크게 방문을 두들긴다. 리사! 리사! 리사 자니? 리사 칸트, 티리온의 둘째 공주. 인벌저한테? 언니,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미안하구나. 그게... 놀라지 말렴. 자쿠 왕자님이 납치된 것 같아. 네? 이 편지는 범인 놓고 간 협박 편지야. 한번 읽어보렴. 나도 어찌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서 말이야.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구나. 리사는 협박 편지를 꼼꼼히 읽어본다. 협박 편지라고 하기엔 정말 이상해요. 납치범이라면 본인들을 숨기는 게 기본일 듯. 나름 공주인데 공주 목소리로 내주세요.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암살 집단 모두메라고 보란듯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티리온 최고 전사 중 한 명인데 언니한테 오르는 건 위험 부담이 클 텐데. 그마 이러기면 꽤 무거우니 나보고 들고 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아닐까? 돈이야 말에다 실어서 가면 되죠. 그것보단 왕자님을 빌미로 언니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언니는 차기 여왕에 오르실 뿐이니 언니가 목적이라면 정치적인 이유일 확률이 높아요. 언니가 워낙 강하니 언니 대신 왕자님을 납치했... 아니면 언니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나요? 한둘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나랑 대결했던 사람들이 걸려. 본의 아니게 팔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많거든. 내가 익숙한 무술 슈에라는 만인에게 평등해서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신나게 패줬거든. 여자한테 졌다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타국의 왕자를 납치하고 일국의 공주를 위협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엇보다 혹폭풍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건 명백한 국가 반역죄예요. 자신과 일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언니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버릴 바보는 없죠.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시간도 없고. 아니면 모두매를 적으로 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적인 계좌이체 없네. 모두매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됐든 안 됐든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니? 그리고 저 큰 돈을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 못해요. 준비하려면 아바막 마나 카이저 페아에게 알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범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써놓았죠. 납치범들도 자신의 요구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겠지. 이들의 목적은 돈보단 다른 것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으로선 언니거나 모둠에 말 진짜 많다. 혹은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협박 편지는 너무 엉성해서 오히려 혼란만 주네요. 알겠다.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구나. 샬롯, 빠른 말 한 마리와 금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빈 괴짝 두 개 정도 준비해줘. 직접 가봐야겠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으로 변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주님을 노리는 놈들이라면 공주님까지 이룰 순 없죠. 그럴 순 없어. 티리언에게서 벌어진 일은 티리언 공주로서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마. 그리고 저들은 너더러 직접 오라고 했어. 나더러 직접 오라고 했어. 자쿠 왕자님에게 더 큰 위험은 주고 싶지 않다. 공주님, 비록 디리언에게 일어난 일이나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 샬롯 밀러 유타나 특수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장이 능숙해서 전략과 무술 실력 또한 인정받아 자쿠 왕자님 전속 경원으로 발탁되었죠. 결코 공주님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샬롯 말이 맞아요. 언니는 일국의 공주이자 여왕이 될 뿐이에요. 저 검은 리본은 곁털이라뇨. 아니 그냥 리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몇 명인지 무슨 함정을 파놓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 왕자님이 희생만으로 끝내는 게 최선책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유타나는 나가리랜드의 최강의 나라야.
카이저 폐하도 무척 강한 성격의 소유자고 이게 왕자님 한 명으로 끝나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자님을 데려오는 게 최선이야. 그건 언니 말이 맞아요. 50년 전쟁에도 레인 공주 암살 때문에 촉발되었으니 자칫하다가 큰 외교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겠어요. 사건이 사건인 만큼 아바마마와 카이저 폐하에게 미리 알려 두 나라 간 공조 방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 그건 네게 맡기마. 시도리아는 먼 곳이라 지금 출발해야 돼. 운이 좋으면 범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공주님 안 됩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공주님은 여왕이 되실 뿐 공주님에게 큰 위험을 드릴 순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자크 왕자님을 데려오겠습니다. 샬롯, 너의 각오는 잘 알겠지만 나 역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이럴 땐 승부지. 더 강한 자가 간다면 너도 불만은 없겠지? 응? 감사합니다, 공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판국의 아군끼리 싸우겠다니 둘 다 정신 차려요. 리사, 우리 같은 무인들은 백만 말보다 한번 겨루는 게 나아. 이해해다오. 아, 무인들 머리에. 싸운다. 옙, 옙,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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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가겠어. 흐, 잽. 흐, 옙. 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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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따따따따. 간파했다. 따따따따. 간다. 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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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했다. 나 눈물 나. 마무리 뭐야, 마무리. 나 눈물 나. 아, 이거 내가 한 판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작법은 알아요. 아, 웃겨. 공주님, 제가 졌습니다. 운이 좋았어. 예쁜 얼굴만큼이나 무척 강하구나.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예쁘단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남자라면 바로 청혼했을 텐데. 어쨌든 빨리 준비해다오. 바로 출발할 테니. 알겠습니다. 짐 챙기고 정문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바 공주님, 전 자크 왕자님이 정말 결혼 잘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고맙구나. 널고들 있네. 샬롯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 후 마구가드로 내려간다. 언니, 가겠다면 이거 하나는 알아둬요. 이놈들의 목적이 언니라면 분명히 곳곳에 함정이 있을 거야. 의심스러운 장군은 피하고 편장을 해서 시도리안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알겠다. 시도리안에 도착하면 언니 혼자 가지 말고 시도리안 성주 라마스님에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라 분명 언니에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래. 언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도망. 리사는 말하는 중간 갑자기 머리를 만지며 주저앉는다. 괜찮니? 아직 머리 아파? 무슨 두통이 1년을 가니?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언니 목숨은 언니 한 사람께 아니란 걸 가슴에 꼭 새겨두세요. 그래, 명심하마. 너도 아버님과 카이저 폐하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줘. 군사인 마커님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그나마 마커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이구나. 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라마스님에게는 전서 비둘기를 보내서 시도리안에서도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게요.
에바는 대충 짐을 꾸리고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간다. 금방 다녀오마. 건강 잘 챙겨.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에바의 모습이 사라지자 리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뭐야? 리사가 다 꾸민 일이야? 언니는 정말 대단해. 아니, 무식한 건가? 적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혼자 갈 생각을 하다니. 언니, 우리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2장, 침묵의 암살자.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새벽 4시, 결혼식 2일 전, 르네 평야. 샬롯은 결혼식 선물로 가져온 빠른 말 쌩쌩이를 에바에게 주었다. 아름답고 좋은 말이다. 이 정도 속도라면 오늘 오후엔 충분히 도착하겠다. 쌩쌩이를 타고 한참을 달려 르네 평야에 도착했을 때 웬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말이 달려오자 여자는 뭔가를 에바에게 던진다. 웬 놈이냐? 안개를 피한 에바는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말을 안정시키며 멈추었다. 급한 볼일에 있어서 그런데 저도 데려가 주시오요. 시도리안네. 뭐든 왜 이러느냐? 흐흐흐,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놈의 이름은 새우, 침묵의 암살자 새우예요. 덩치를 보니 고래 같은데 왕자는 어디 있나? 모둠의 암살 집단다는. 공주님, 이 몸은 모둠의 중에서도 가장 입이 무거워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는 자지요. 왕자님을 참치 언니가 납치해서 바르단 도시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해줄 것 같나요? 고맙다. 말해줬어. 어머, 나도 모르게. 공주님 수법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보다 내가 공주인 줄 어떻게 알았지? 디리언에서 공주님처럼 근육 좋은 여자는 별로 없죠. 비싸 보이는 옷에다 좋은 말까지 가지셨는데 누가 봐도 근육공주잖아요. 제가 공주님이라면 남장을 했을 거예요. 머리도 빡빡 밀었을 거예요. 센스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변장할 여유는 없다. 여튼 고맙다. 그럼 꺼져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공주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예요. 날 죽인다고? 너희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나? 날 죽인 후에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냐? 네? 아, 그 큰 괴짝이 된 거 말 돈이에요? 역시 난 운이 좋은 여자예요. 이 괴짝은 내 도시락이다. 도시락이다. 돈은 다른 데 숨겨놓았어. 왕가의 도시락은 돈 따위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도시락 한 개 줄 테니까 비키거라. 흐흐, 공주님, 전 뇌물에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두 개 주시면 비킬 수도 있어요. 그마 위장용 괴짝은 필요하다. 다 줄 순 없어. 이건 널 위한 소리야. 내 강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나. 흠, 공주님이야말로 제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바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세우는 목소리가 커진다. 뭐 평소에 공주님을 좋아했지만 이것도 이르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우 무정한 여자는 아니랍니다. 마지막 선물로 공주님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두었으니 부디 들어주세요. 뭐냐, 뜬금없이. 에바의 황당한 반응에도 관심이 없다는 듯 새우는 크게 노래한다. 난 새우가 좋아. 새우튀김 산에서 먹을 때도 바다에서 먹을 때도 너무 맛있어. 나는 새우가 좋아. 새우튀김 닥쳐라. 새우 얘기만 하고 뭐가 날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냐. 순전히 널 위해 만들었구먼. 끝까지 들으세요. 제일 끝에 공주님도 좋아하는 새우튀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새우야, 시간 없어서 못 듣겠다. 덤벼려면 빨리 덤벼라. 갈 길이 멀다. 후훗, 아쉽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군요. 그럼 공주님, 저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어이. 따따따따따. 뭐야? 피한 거지?
오, 얘 맷집 장난 아닌데? 얘 맷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따따따따 간자!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막았지요.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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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겨. 어휴 어휴. 하하, 안 되지 안 되지. 아, 이럴 수가. 공주님 너무 무식하게 강하셔. 고맙다. 너도 잘 싸웠어. 유용한 정보들을 줘서 죽이진 않을 테니 꺼져라. 케빈님 어서오세요. 제 방송은 목요일 일요일 11시부터 1시 정도, 1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제 공포 이야기는 이미 올린 영상으로 좀 봐주세요. 지금은 본방 끝나고 뒤풀이식으로 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유용한 정보들을 줘서 죽이진 않을 테니 꺼져라. 공주님은 역시 자비로운 분이세요. 이제후 보답으로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응?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기 언니가 숨어 있을 거예요. 이 언니는 바닥을 파고 안에다 창을 넣은 함정을 자주 쓰니 바닥에 낙엽이 많이 보이면 피하세요. 고맙긴 한데 너 동료를 배신하는 거냐? 이 바닥에 의리 따윈 없어요. 그리고 조기 언니가 공주님을 처리하면 모든 공은 조기 언니가 가져가는데 눈꼴 시리해서 못 본다고요. 무슨 놈의 조직이 이래. 뭐 어쨌든 고맙다. 후후, 그럼 살펴가세요. 어쩜 가기 전에 제 노래 다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새우가 알려진 파르단 도시를 목적으로 에바는 서둘러 길을 떠난다. 후후, 공주님 제 연기 어땠나요? 히도리아는 공주님의 무덤이 될 거예요. 새우와 만난 후 에바는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해본다. 새우는 돈에 관해선 관심조차 없었어. 내 암살이 목적인 듯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슨 이득을 보는 걸까? 그리고 모둠의 조직이 관련된 건 확실해졌구나. 에바는 어설픈 협박 편지만큼이나 어설픈 암살 시도를 한 모둠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다. 대담하게 왕궁에서 왕자를 납치할 정도의 실력자들인데 날 암살하려는 계획은 너무나도 어설퍼. 별 실력도 없는 자를 한 명 보내다니 모둠에는 정말 암살 조직일까? 많은 생각에 잠긴 에바는 쌩쌩이를 박차며 달려간다. 3장 트랩메이커.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오전 7시 결혼식 2일 전 르네 평야. 새우를 물리치고 2시간 정도 달려갔을 때 길 곳곳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바닥이 여러 개 보인다. 모두 피해서 불쌍한 쌩쌩이래. 모두 피해서 달려가다 큰 나무를 지나자 갑자기 나무 위에서 대나무 창 묶음이 튀어나온다. 피할 시간을 놓친 에바는 주먹으로 대나무 창을 날려버리자 동시에 어떤 여자가 나무에서 뛰어내린다. 남자라 공주! 네가 죽이냐? 조개, 모둠의 암살 집단 단원.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을... 아, 조개구나. 새우가 너 조심하래. 아, 정말 수다쟁이 새우, 네 인연을... 뭐 저런 게 다 있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조기를 보다 에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근데 세우는 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널 손봐달라 부탁했었어. 너는 뭐 쓸만한 정보 없니? 뭐? 기년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네가 바닥 함정을 잘 쓴다고 하더라. 그리고 큰 나무 근처에도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 나무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잘만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에바는 조개를 자극하기 위해 거짓말의 강도를 높인다. 전투 실력이 형편없어서 함정 같은 잡기에만 의존하니 모둠의 내에서 왕따라고 했어. 그리고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얘기하고 있으면 자꾸만 웃음이 난대. 널 욕하는 노래도 만들었는데 듣고 있으니 남이지만 너무한다 싶더라. 노래 가사가 난 조개가 싫어 썩은 조개 썩은 조개였던가. 닥쳐라. 그년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모둠에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뒷담 하나 퍼뜨리고 더럽게 말 많은 게 자기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여기서 공주 노래 처치하고 오늘 새우 전에 사슬을 찢어버릴 테다. 생각 이상으로 화내는 조개를 보며 에바는 당황한다. 잠깐,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새우가 한 거다. 넌 새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나? 어차피 넌 죽을 목숨인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리고 난 동료들을 팔지 않아. 조개는 의리 있는 자구나. 아, 적당히 거짓말할걸. 정보도 못 얻고 분노만 키웠어. 정보도 못 얻고 공포 분노만 키웠어. 선택지를 잘못 선택한 거지. 공주, 내게 새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담내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어지간히 사이가 안 좋구만. 하, 좋다. 있는 힘껏 덤벼봐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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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 든 쪽이 공격하는 쪽이구나. 어, 나 지겠어. 이제 반격도 잘해. 얘. 오라 오라 오라. 하하, 내가 질 리가 없지. 다 막어. 어이, 잘 막는. 어이, 뭐야 이거. 죽어라, 죽어. 어, 쟤 뭐야? 왜 에너지가 이렇게 많어? 아이고, 안 돼. 이겼네요. 아, 힘들었다. 아, 역시 근육공주 훌륭하다. 예, 김혜윤님 어서오세요. 잘 싸웠다. 굳이 함정이 기대지 않아도 실력이 좋구나. 한마는 세상, 이렇게 가는 것도 내 운명. 적어도 공주선의 주공이 영광이오. 됐다. 잔챙이들 죽이려고 피땀 흘려서 연습한 슈에라가 아니다. 당장 조직에서 떠나 착하게 살아라. 날 살려주는 거요? 그래. 그리고 아까 새우 얘기는 내가 거짓말한 거야. 새우는 바닥 함정만 조심하라고 했어. 아, 공주. 아니, 공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몇 가지 가르쳐줄게요. 얘네들은 뭘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 오히려 수상하다. 협박 편지 보셨죠? 그거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응?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납치보는 떡하니 모두매라고 쓰여있었죠. 야, 누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새우라고요. 저 돌대가리가 주절주절 안 써도 될 얘기를 다 쓴 거예요.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처음엔 아예 연애 편지를 썼어요. 저런 게 모두매라니 정말. 가상키요? 아, 나중에.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런데 이상한 편지라면 네가 다시 쓰면 될 텐데. 뭐 어차피 그 편지 태워버릴 테니까요. 무슨 소리지? 누가 편지를 없앤다는 소리냐? 아예. 김혜민님 감사합니다. 리사 공주는 그 편지 읽었어요?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에바 공주님은 가장 먼저 리사 공주께 조언을 구하지 않나요? 공주님은 리사 공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 나오자 에바는 크게 호통을 친다. 함부로 놀리지 마라. 리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과연 그럴까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리사 공주가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현실은 공주님의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거라고요. 막말도 정도껏 해라. 증거는 있어서 하는 얘긴가? 증거라면 우연히 간부회의 때 들은 이 얘기가 있지요. 에바 공주님이 제거되면 리사 공주님이 티리언 왕이 될 것이고 이는 모둠회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닥쳐라. 리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왕권을 줄 용의가 있다. 나보다 지혜롭고 인성도 바른 동생인데 뭐하러 이런 납치사건을 꾸민단 말이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내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리사다. 저도 간부가 아니라서 몰라요. 제가 아는 정보는 오직 그거 한 가지예요. 공주님이 믿든 안 믿든 전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왕자의 납치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누적된 피로 그리고 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조개의 말에 에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지금쯤이면 리사는 아버님과 카이저 폐하께 왕자님 납치 사건을 이야기했을 터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조기의 말처럼 리사가 연루되어 있다면 리사는 납치 사건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도대체 왜? 그게 리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한참을 고민하다 툭툭 털어내고 에바는 말에 오르며 파르단 도시로 향한다. 지금의 정보들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의심도 짐작도 하지 말자. 지금은 오직 왕자님만 생각하자. 맞아, 예, 공주지. 잠기기 잠시 잊고 있었어. 에바 공주입니다. 에바가 떠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조개는 바라보았다. 에바 공주는 생각 이상으로 강하다. 내 실력으로는 역시 무리였어. 그러나 계획대로는 되었다. 제4장 변장의 천재.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오후 4시 30분. 결혼식 2일 전 파르단 도시. 파르단에 도착했을 때 에바 공주는 자크 왕자와 납치범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빠른 말 쌩쌩이 덕분도 있었지만 왕자님을 납치한 데다가 여러 명이 움직이니 분명히 차기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디어 도착했다. 세우랑 조개 때문에 지체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편이다. 납치범들은 아직 파르단을 떠나지 못했을 거야. 이상한 점은 파르단을 통해서 시도리안으로 가는 건 먼 길인데다 보는 눈도 많아서 모둠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텐데 세우가 거짓말한 건 아닐까? 왕자가 구출되지 않았으면 싶대. 뭐 여기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녁까진 충분히 시도리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도리안 성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은 겨우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파르단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 에바 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약 100m 앞에 자크 왕자의 옷차림을 한 사내와 양옆에 전신을 천으로 감싼 두 명의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크 왕자님! 왕자님! 절박한 마음에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인지 자크 왕자로 보이는 남자와 일행들의 속도가 빨라진다. 거기서라! 복잡한 인파로 일행 세 명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진 후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자크 왕자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에바 공주에게로 뛰어오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두 명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놈들 도망가는 건가? 어쨌든 왕자님만 구출하면 돼. 잠시 후 에바 앞으로 달려온 남자는 분명히 자크의 모습이었다. 에바는 기쁨과 안심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왕자님 무사하셨군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자크 하산, 유타나의 둘째 왕자. 남자 잘생겼어. 에바 공주, 하이. 오늘따라 그대 근육이 더 불끈불끈하게 보임. 뭐지 이 발랄함은? 납치된 게 아니라 어디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것보다 목소리가... 왕자님,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아까 옆에 두 명은 납치범들이 맞죠? 에바 공주, 뭔 개소리. 나 파르단에서 마실 나온 거임. 뭐지 이 말투는? 왕자님,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방금 저놈들한테 도망쳐서 저에게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노노노, 나 급하게 티리언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임. 이틀 뒤 결혼식 한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음. 에바 공주랑 결혼하더니 난 행운아임. 왕자님, 우리 처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에바 공주, 왜 아까부터 이상한 행동함? 미쳤음? 그러지 마시고요. 저한테 중요하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음. 우리 운명 같은 만남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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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냐?
왜 반말함? 모둠의 잡것들 산치로 휘떠주마. 들켰음. 과연 에바 공주 눈치가 빠르군. 뭐 그 정도 있으면 말해주마. 이 몸은 바로 바로 내가 익힌 왕가의 무술 슈에라에는 몇 가지 고문 기술이 있어. 그중 극심한 고통 속에서 3일을 살다 죽게 되는 3일 내내 아팠군. 오늘 한번 써보는구나. 3일 내내 아팠군. 힉, 공주님 이제 장난 안 칠게요. 전 모둠의 단원 문어입니다. 모둠의 암살 집단 단원 문어. 왜 자꾸 왕자의 모습을 하고 서성거렸지? 강주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본 왕자님이 문어가 아니라 진짜 왕자였구나. 아까 인파 때문에 놓쳤을 때 문어가 왕자로 변장하고는 왕자는 천으로 감싸서 도망간 것이었어. 지금 이제는 나와 시간 끌기를 하는 중이다. 그 이유는? 당했구나. 그러나 지금부터 쫓아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터. 이놈부터 처리해야겠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받아봐라. 쉐라의 비기 일주일 내내 아팠구만. 왜 4일이나 늘었음? 4일이나 늘... 제 머리로 막어. 나 죽을 것 같아. 요라로라! 막았어. 좀 천천히 해야겠다. 나 죽겠다 이러다가. 오라. 조금만 더. 막았어. 침착해야 돼. 되게 잘 먹어 얘. 됐다.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아팠건도 있나? 아파, 많이 아파. 훌륭한 승부다. 이제 나 큰일 난 거임? 일주일 내내 아프다 가는 거임? 정확하게 일주일은 아니다. 며칠이냐면 재밌음? 꽤 재밌구나. 나도 모르게 말려들었다. 아직 70도 못 갔는데 이렇게 가는 거임? 문어야, 난 마음이 여린 여자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 정말? 별로 여러 개 안 생겼는데 뭐든지 물어봐.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대답해줄 거임. 아까 네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참치랑 차크 왕자님이 맞는 거냐? 참치님 이름은 어떻게? 맞아. 어디를 경유해서 시도리안으로 가는 거지? 지단 병원이야. 거기로 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음. 다음은 중요한 질문인데, 자쿠 왕자님을 납치해서 가는 건데 왜 파르단을 경유했지? 보는 사람도 많고 더 먼 길인데. 자쿠 왕자님이 파르단 명물 문어 튀김을 꼭 먹고 싶다고 했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네 목숨이 걸려 있다. 정말임. 우리 자쿠 왕자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고.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 잘 죽어라. 나는 왕자님 찾으러 가마. 잠깐 공주님 미안.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어서 그래. 용서해줘. 다른 질문해줘 제발. 좋다. 그럼 다른 중요한 질문이다. 모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모둠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선회를 한 번에 먹고 싶을 때 시키는 메뉴야. 정류에는 새우, 참치, 우럭, 장어, 문어. 바이바이. 아, 잠깐 공주님, 대답했는데 살려주고 가야지. 헛소리로 시간만 끄는데 어떻게 살려주냐. 세상 떠나기 전에 모둠에나 실컷 먹어둬라. 알았어 공주님, 알려줄게. 진짜 모둠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다. 짧게 말해라. 모둠에는 5년 전에 만든 특수조직이야. 단장은 상원님, 책사는 보건님, 부단장은 참치님이고 나머지 30여 명의 멤버들로 구성돼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보 수집, 분석, 조작 등등임. 참고로 보건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음. 보건이 보고 싶어. 너희들은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전문 암살 조직이냐? 아, 그건 새우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임. 일종의 정보 조작으로 보면 됨. 물론 암살 기술도 익히기 때문에 암살도 가능하긴 하지만 주업무는 아님. 일종의 스파이 단체인가? 비슷하다고 보면 됨. 군사 조직이냐 민간 조직이냐? 군사 조직임. 소속은 유나타 정보특수부대 13과임. 유나타 소속인데 유나타 왕자를 납치했다고? 타국에서 자국의 왕자를 납치하면 타국에서 자국의 왕자를 납치하면 외교 문제에 수많은 사람들 목숨까지 걸릴 텐데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믿대 말든 공주님 마음이 거지. 트름이 나와버리네. 말을 많이 하니까. 아, 자세한 사항은 간부들만 알고 있음. 이유는 나도 모름. 유타나 내에서 누군가 쿠데타라도 일으키려는 속셈인가? 그러려면 티리언을 적으로 돌려서는 얻는 게 없을 텐데. 아니야, 애초에 문호가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없다. 이제는 거짓말에 능숙하다. 확실한 건 내가 만난 모둠의 관련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납치 목적은 모르지만 이걸 믿기로 내가 죽길 바라는 건 사실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이 사건에 리사 공주가 관련되어 있었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에바 예상치 못했던 에바의 질문에 문호는 처음으로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저게 간 말이 사실인가? 전혀 관련 없음. 리사 공주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음. 알았다. 그럼 난 바빠서 가보만. 참고로 내게 쓴 기술은 일주일 내내 아파가 아니었어. 죽지도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아, 공주님 사랑함. 근데 나 죽이지도 않을 거 가슴치며 후회할, 죽이지 않은 건 가슴치면서 후회할 거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문어는 공주가 지나온 방향으로 달려간다. 저 말은 진실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리사가 정말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걸까? 에바는 파르단 도시를 빠르게 빠져나와 지단 평원으로 달려간다. 몇 장까지 있지? 힘들어. 근데 재밌어.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오후 8시. 결혼식 2일 전 지단 평원. 아, 뭐 본방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쌩쌩이를 타며 왕자를 뒤쫓는 에바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해보자. 어젯밤 자쿠 왕자님의 갑작스러운 납치. 유일한 목격자는 왕자의 메이드이자 경호원인 샬롯. 그리고 암살 집단 모둠의 이상한 협박 편지. 세우는 참치가 왕자님을 유기하여 파르단 도시로 향했다고 했어. 왜 사람들의 시선도 많고 더 먼 거리인 파르단을 경유했을까? 그리고 왕자님을 납치했다면 마차 같은 곳으로 숨겨서 가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왕자님과 같이 걸어갔어. 왕자님이 반항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리고 왜 탈 것을 타지 않고 느리게 움직였을까? 조개는 이 사건에 리사가 연루되었다고 했어. 동기는 내가 죽으면 리사가 왕권을 받기 때문이라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리사는 왕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냥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양보해줬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연루된 동기를 모르겠다. 왕권을 빨리 받아야만 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 그리고 협박 편지는 누군가가 없앨 거라고 했어. 그게 리사일까? 문어는 모둠회가 암살 집단이 아니라 유타나 소속의 스파이 부대라고 했어. 납치 사건의 배후에 유타나가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혹시 자쿠 왕자님의 메이드인 샬롯도 관련된 건가? 아니, 애초에 자쿠 왕자님은 납치된 게 맞는 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자고 싶다. 쏟아지는 눈꺼풀을 손으로 비비며 에바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어떠한 결론도 낼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답답한 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별조차 못하게 된 것이었다.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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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멈추세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한 여자가 에바 곁으로 다가온다. 또 모둠이냐?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몸의 이름은 잠치라고 합니다. 공주님, 잠치 좋아하시나요? 잠치, 모둠의 부단장. 네가 잠치구나. 겨우 만났다. 모둠의 간부를. 무슨 소리예요? 그보다 잠치 좋아해요? 제발 알려다오. 이 사건의 진실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모둠의 간부인 너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모둠의 간부가 있었나요? 무슨 헛소리. 네가 부단장인 거 다 안다. 제발 진실을 얘기해줘. 그럼 네는 목숨은 특별히 살려주마. 잠치 잠치 잠치. 공주님, 속으셨습니다. 저희 모둠에는 간부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모두가 간부이고 모두가 일반 대원입니다. 모둠에는 유타나 정보 특수부대라고 들었는데 군부대라면 직급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정보 특수부대가 맞아요. 그래서 정보 조작과 거짓말은 저희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항상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 따위는 없지요. 어쨌든 모둠에는 군 소속은 아닙니다. 제 말은 믿으셔도 돼요. 근데 잠치 좋아하세요? 무슨 소리야? 정보 특수부대가 맞다고 해놓고 군 소속은 아니라니. 잠치? 모둠의 특기가 정보 조작이라면 얘네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고 있구나. 생각할수록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한 것과 일어난 사실과 비교 분석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건 리사와 마커님 전문인데. 공주님, 아까부터 왜 제 질문 무시하여? 잠치 좋아하냐고요? 네가 여기 온 목적도 나를 제거하기 위한 거겠지. 북두의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전 공주님에게 잠치 좋아하냐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잠치는 맛있지. 좋아한다. 됐느냐? 좋아한다고만 했으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귀여운 잠치들이 맛있다니. 장렬하게 죽어간 잠치들을 대신해 복수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니놈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희 맞았는데 기분 좋았건은 모둠의 최고의 암살권, 암살 집단 모둠의 궁극무술입니다. 기분 좋은 채로 죽여드리지요. 아니, 방금 모둠에는 정보 특수부대라며. 그런데 갑자기 암살 집단이라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잠치. 아, 나 목 쉬는 것 같아 점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바로바로 잊어버리는구나. 생선머리보다 한참 아래 있는 놈들로만 구성해서 모둠이라고 지은 거냐? 논리는 전혀 없이 엉뚱한 얘기로만 하는 참치에게 에바는 분노를 터뜨린다. 오늘 모둠의 이 작것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리겠다. 전투! 어휴, 어휴. 아, 아. 이거 되게 잘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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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래 오래 오래. 아, 피살기는 꼭 성공해야 돼. 아, 낫잖아. 어. 아, 아. 나 죽겠어. 아, 뭐야, 했는데, 아, 안 돼. 되게 잘 먹어. 아,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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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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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제발 필살기 필살기. 그래. 아, 뭐야, 왜 늦었어.
안 돼. 됐다. 깼다. 그래도 죽진 않았습니다. 아, 필살기를 계속 틀려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임은 처음이네. 왜 피폐해져? 재밌잖아요. 안돼. 잡지들아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원수를 갚지 못하는구나. 너무 아파. 느껴진다. 온다. 좋아. 좋아. 헛소리 그만하고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참치, 모둠의 내에서도 가장 의리가 강한 자입니다. 잘 몰라보시나요?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다. 이놈에게 물어봤자 머리만 혼란스럽다. 무시하고 바로 왕자님에게 가자. 히도리안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아야 한다. 공주님 뭐가 궁금하세요? 예? 뭐가 궁금하시냐고요? 뭔 말을 하다 말아요? 됐다. 어차피 난 거짓말이 듣기라는데 뭐 물어봐야 머리만 아프다. 나는 왕자님 찾으러 가보마. 공주님 설마 머리 쓰는 분이셨어요? 공주님 뇌도 저처럼 근육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했거든요. 참지 참지. 내 놈은 나중에 처리하마. 바빠서 먼저 간다. 에바는 서둘러 군마 쌩쌩이의 탄후 시더리안으로 출발하려고 한다. 공주님 지금 엄청 잠으시죠?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줄 테니까 가시는 길에 뇌 근육을 마음껏 써보세요. 수면 운전은 위험하니까요. 참치가 하는 말은 무시하며 에바는 말을 출발시킨다. 모둠의 수장, 즉 모둠의를 만들고 이번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말입니다. 바로 자크 왕자님의 비밀 경원 샬롯입니다. 무시하자. 또 무시하시네요. 에바 공주님, 잘 생각해보세요. 자크 왕자님이 사라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지. 상식적으로 왕족 비밀 경호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필 그때 왕자님이 납치까지 되셨네요. 헤헤. 우연의 일치치곤 참 신기하죠. 넌 싸움에서 졌다고 너의 수장을 배신하는 거냐? 아까는 네가 가장 의리가 강한 자라며. 제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기억력이 나빠서 저도 뭘 말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에바는 오락가락하는 참치를 보며 크게 미간이 일그러진다. 그러나 참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제는 샬롯이 비밀 경원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내가 의심하는 부분은 항상 먼저 말해서 더 혼란에 빠지게 한다. 적어도 정보 입수와 조작 능력은 탁월하구나. 에바는 더는 참치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쌩쌩이의 박차를 가했다. 자가자가는 에바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참치 역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에바 공주님, 이번 사건은 공주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주님이나 저희나 모두 죽은 목숨 드립니다. 보고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6장 모둠의 일. 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오후 9시 40분 시도리안 결혼식 2일 전. 시도리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에바는 시도리안 성주 라마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이 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주점으로 향한다. 결국 왕자님을 따라잡지 못했구나. 쌩쌩이 역시 잠도 못 자고 온종일 달렸으니 많이 지친 듯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에바는 크게 호흡을 한 후 각오를 다지며 안으로 들어간다. 쌩쌩아 힘내라. 다 쌩쌩이 응원하고 있어. 허름하고 작은 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20여 명의 손님들이 시끌벅적 떠들고 있어서 활기가 넘쳤다. 내 이름은 에바. 자크 왕자를 구하러 왔다. 왕자는 어디 있나? 에바가 크게 소리치자 이내 주점은 조용해진다. 주점 끝에 있는 방에서 방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자가 에바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공주님 어서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기로 오셔서 시드리안 특제 벌꿀 한잔하십시오. 야무지게 드세요. 네가 모둠의 단장이냐? 간단한 질문을 하며 에바가 방에 들어가자 의외로 넓은 공간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저 이름은 상어. 모둠회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둠의 단원들입니다. 해파리야, 공주님이 앉으시게 의자 하나 갖다 드려라. 상어, 모둠의 단장.
해파리라 불리는 깡마른 여자는 자신이 앉은 의자를 상어가 있는 방에다 들고 온 후 나가면서 문을 닫는다. 왕자는 어디 있나? 약속대로 나 혼자 제 시간에 왔다. 어, 공주님, 돈은 안 보이네요. 약속대로 금화 1억 가져오셨나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금화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리고 돈을 마련하려면 아버님이나 카이저 폐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에이, 그거 공주님 사정이죠. 이쪽은 목숨 걸고 벌인 일인데 공주님도 그런 각오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그런 억지를. 돈은 없다. 향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벌인 일이 어떤 건지는 아는 거냐?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너희 조직 중에 일반 단원들의 목숨은 보장하마. 아이고, 자비로운 공주님 감사합니다. 뭐 공주님 머리 맞아요. 애초에 저희 목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공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야, 무지개. 자꾸 왕자님은 날 죽이기 위한 미끼였냐? 아이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날 죽여서 너희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 후 상어는 의외로 사건의 내막을 에바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 알겠습니다. 아, 공주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죠. 저희는 모두매를 만들고 이번 납치극을 기획한 자는 리사 공주님이십니다. 너 거짓말을. 넌 이 나라의 공주를 모욕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인 걸 알고 있나? 아유, 공주님 진실입니다. 아마도 조금 눈치채셨을 텐데 우리 애들이 몇 가지 힌트는 드렸을 테니까요. 그따위 모함이 내가 먹힐 것 같나? 리사가 왜 날 죽이려는 거냐?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리사 공주님은 왕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왕권이라면 리사가 원하는 언제든지 물려주려고 했어. 뭐하러 이런 일을 벌이겠느냐? 에바의 말에 상어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어간다. 공주님, 왕위는 애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 누구 마음대로 물려주나요? 잊고 있나 본데 지금 왕은 진폐하십니다. 폐하를 설득할 자신은 있나요? 그리고 궁사 마커님은 왕위를 에바 공주님 외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야 어쨌든 리사는 나보다 훨씬 총명하고 지식이 많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 리사는 충분히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강력히 말하면 허락해 주실 거다. 아, 폐하는 이미 거절을 하셨어요. 1년 전에 공주님과 적후 왕자님의 결혼식 발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날입니다. 뭐라고? 1년 전에 리사 공주님은 황제 폐하께 왕권을 본인에게 물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폐하는 고민하겠다고 하셨지만 마커님이 강력히 거절해서 결국 폐하도 거절하셨고요. 네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모르는 사실을. 저는 한때 마커님이 신복이었습니다. 마커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에게 모든 얘기를 해주셨고 리사 공주님을 따로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 위치가 있는지라 그 일에는 빠지게 되었지만요. 네 위치? 저는 리사 공주님 비밀 친위대 도장입니다. 그렇다는 건 너희 모둠의 조직은 리사의 친위대라는 소리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까 리사에게는 동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또 하나는 뭐냐? 리사 공주님에게는 연인이 계십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분은 공주님과도 잘 아는 분입니다. 공주님과 결혼할 착 왕자님. 나 점점... 점점 자괴감이 몰려오는 이건 뭐죠? 게임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나는 내 스스로 막 자괴감이 오는데? 공주님과 결혼할 적광전인가? 에바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동안 멍하니 상어만 쳐다본다. 며칠 전 리사가 자신의 결혼식이 무척 부럽다고 했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다. 그렇다면 나에게 말하면 되지. 왜 리사는 그러지 못한 거냐? 왜요? 왕자님도 양보하시게요? 그래, 네 말대로 왕권은 양보하기 힘들다고 해도 리사의 인연이라면 자코 왕자는 리사와 결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거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코 왕자님도 리사 공주님을 사랑하지만 티리온의 왕위를 잇는 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주님, 왕족의 결혼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코 왕자는 카이저 폐하의 허락이 필요하고 리사 공주님은 진폐하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게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다고 평소에 얘기하신 분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코 왕자님이 문제죠. 카이저 폐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리사는 애초에 왕권에 관심도 없었어. 모든 놈들이 리사가 왕권을 원한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상어 말대로라면
리사가 왕위를 원하는 이유는 결국 인연과의 결혼 때문이었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는 리사는 여리고 착한 동생이야. 자신을 위해서 나를 제거하겠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작광자님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애초에 납치되는 맞는 거냐? 왕자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엉망이 돼서 에바는 자신도 모르게 연달아 질문을 했다. 공주님 진작대로입니다. 납치는 왕자님 자작극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프리토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파르단에서 당당히 걸어갔던 것이었구나. 신변에 위협 따위는 애초에 없었으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다. 왕자님이 파르단을 경유해서 간 이유는 뭐지? 훨씬 멀리 돌아가는 길일 텐데. 공주님, 이 사건의 목적은 공주님의 암살입니다. 그러냐 공주님 강한 분이시죠. 티리언의 프로 암살자라도 공주님을 죽이긴 어렵습니다. 아니, 나가리랜드 전체도 공주님을 제거할 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프린트런 왕궁에 계시니까 접근조차 힘듭니다.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주님을 왕궁에서 떨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주님의 몸과 마음을 악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자님의 갑작스러운 납치와 말도 안 되는 납치범들의 요구, 그리고 촉박한 인질 협상 시간, 장소를 머나먼 시도들의 하나로 정했다는 것은 저희 단원들이 공주님에게 했던 혼란스러운 말들. 그 결과 공주님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채 하루를 꼬박 달려서 여기 왔습니다. 중간중간 저희 단원들과 결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수없이 고민하고 의심하셨겠죠. 누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미치도록 답답하셨을 것이고요. 파르단을 경우에서 더 멀리 온 만큼 더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체되어 공주님은 시도리안 성주께 도움 요청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나를 확실히 죽이기 위한 전략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후는 리사 공주와 자크 왕자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주님,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리사 공주님은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언니 네버 공주님을 존경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공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자신을 사랑을 위해서 그토록 좋아한 친언니를 죽이겠다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상어는 또다시 말을 이어간다. 언제까지? 공주님, 저희 조직원에는 보고라 불리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문어가 말한 적이 있었다. 얼마 전에 죽었다지? 리사 공주님이 에버 공주님 암살을 계획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자이기도 했죠. 그자는 친위대로서 리사 공주님의 명령을 어겼고 저는 불복종의 대가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넌 죽이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리사 공주님이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렀습니다만 급수는 피했습니다. 이후 보고와 닮은 시체를 찾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저와 참치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보고에겐 리사 공주와 자코 왕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그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능력이 뛰어난 차거든요. 자코 왕자 납치 사건의 전말을 상어에게 모두 듣고 난 후 에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얘기를 해주는 건 왜냐? 나를 죽이려면 내 마음에 혼란스러운 채로 놔두는 게 좋았을 텐데. 분명히 저는 리사 공주님이 친대로서 어떠한 명령에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티리언 국민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둠의 조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저희 모두 에버 공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무에 실패했을 때 에버 공주님이 진상조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곳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다. 너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이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조사하마. 그러나 너를 포함한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국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역시 공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계획을 실행한 시점부터 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쉽게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공주님의 컨디션은 최악이니까요. 여기가 공주님 무덤이 될 겁니다. 슈에라는 컨디션은 필요 없다. 마음껏 덤비거라. 간다. 뭐야 이거는? 뭐야 어디로? 아, 빨간색이 이쪽이구나. 야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진짜. 나 죽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어? 아 죽었어. 아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우스로. 아이고. 빡겜이네 빡겜. 자자자자 오라오라오라 가자. 아 안돼 나 맞았어. 안돼 피세기. 헐. 아 왜 다 미스야?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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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라오라오라! 이길 듯? 하하! 예스! 공주님 역시 강하시군요. 너 역시 강하구나. 대장답게 잘 싸웠다. 그럼 공주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됐다.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하다. 누가 나를 탓하겠느냐.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납치 사건에 관련해선 문 밖에 있는 일반 부하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량을 베풀어 그들을 살려주실 수 없는지요? 알겠다. 정말로 네가 날 죽이려고 했다면 너뿐 아니라 모든 부하가 한 번에 덤볐겠지. 네가 하는 말은 진실한 것을 안다. 공주님은 베프가 크신 분이군요. 디리언의 미래는 분명 박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갑자기 상어는 쥐고 있던 지팡이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버린다. 이게 무슨 짓이냐? 공주님, 이 사건 폐하께 알리실 때 전부 제가 계획한 거라고 해주세요. 목적은 돈 때문이었다고. 리사를 감싸고 싶은 거냐? 리사 공주님은 드리어래 이마. 말을 잇지 못하고 상어는 숨을 거둔다. 한참 동안 바라보던 에바는 조용히 상어의 눈을 감겨준다. 내 희생을 헛되이 하진 않겠다. 너를 부하로 둔 리사가 부럽구나. 연민과 슬픔에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에바는 방을 나온다. 밖에서 숨지게 지켜보던 모둠의 단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 모둠에는 이 시간부터 해체다. 너희들은 당분간 숨어 지내거라. 이 사건의 전말은 내가 책임지고 조사하겠다. 알겠습니다. 불안하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니. 난 공주로서 실격이다.
자신을 탓하며 질책하던 에바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빠진다. 리사, 차크, 정말 너희들이 이 사건의 주동자야. 날 죽여야 할 정도로 너희들의 감정이 소중한 거니?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라면 그냥 조용히 둘이서 떠나면 되지. 뭐하러 이런 미친 짓까지 벌이는 거냐? 사랑도 왕권도 다 가져가야만 했냐? 아니다, 냉정해지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 저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찾을 것이다. 각오를 다지며 에바는 시도리안 성주 라마스에게 달려간다. 파트 1 엔드? 엔딩이 아니고 파트 1 엔드라고? 아, 이게 1탄 2탄 있지? 그 1탄이 끝났다는 거죠, 지금? 의외로 스토리 갓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2, 3 다 샀어 나. 오케이, 오늘은 파트 1에서 끝냅시다. 어? 아니네? 아, 파트 2, 3 이거 얘기한 거구나. 알았어, 어쨌든 오늘은 파트 1까지. 파트 2, 3는 나중에 하고. 네, 다 있다니까. 이거 근육공주 2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어이, 뭐야 이거. 근육공주 황제의 야망편 3 이것도 있고. 스토리 몰입 더 짜네요. 어? 근육공주 2도 있고. 지금 1만 지금 파트 1 끝난 거잖아. 근육공주 서쪽의 마녀편. 어쨌든 근육공주 1탄에 파트 1을 끝냈습니다. 와, 스토리 몰입도 진짜 쩌네요. 자, 지금까지 예, 저는 왓썹이었고요. 오늘은 진짜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